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영어의 강민규입니다. 오늘 37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 독서에서 레코멘드하는 화제의 인문학부터 휴식의 철학을 살펴볼 건데요. 애니 페이슨콜이 저술했고 김지은이 번역해서 책 읽는 귀족에서 지난 2018년 12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휴식하는 것에도 철학이 있어야 하는 걸까? 사실 따지고 보면 철학이라는 것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휴식도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쉬는 것도 제대로 개념 있게 쉬어야 우리 몸과 마음이 진정한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이에는 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건강 열풍이라고 하면서 몸에 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실상 그 몸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책 휴식의 철학은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몸을 생각할 때는 자연의 가르침을 먼저 깨달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마음도 건강해야 하는데 이두 가지를 관리하는 원리의 기준은 바로 자연의 가르침인 것이죠. 이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복잡한 문장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형용사구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그녀는 had, 지니고 있다. The good sense, 아주 좋은 감각을 이라는 얘기죠. sense를 앞에서 더 정관사와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수식해 주는 것을 알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더 good sense가 일단 명사구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o be라고 하는 형용사구가 들어오면서 뒤에서 다시 sense를 수식하면서 이 sense가 전후 수식을 받는 명사구가 되는 걸알수 있겠는데요. 더 굿센스라고 하는 이 명사구가 확장돼서 이 to be 이 부분에 대한 영역까지 포함한 즉 to be involved in a scandal까지가 이제 명사구로 이렇게 확장된 것을 알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바로 head의 목적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뭐냐? be involved. 이게, be plus pp 구조를 가지면서 수동형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루되어지다라는 의미죠. 뭐와 연루되어지느냐? scandal. 소문과 그 소문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소문이죠. scandal 하면. 예,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준동사구를 부정할 때는 이 not 또는 never의 위치가 준동사 바로 앞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즉, not to be 이렇게 be not가 아니고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개의 필수 어휘를 제시해드렸는데 모르는 어휘 꼭 집어서 사전을 찾아서 해석과 발음을 암기하셔도 되겠고요. 비보카 아이컨택트, 아이블링크 도움을 받으시면 더 편안히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캐데모트 역시 지금 현재 12지파들이 이제 그 졸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2개 반, 그리고 이제 서쪽에 9개 반, 카나안 지역에 9개 반,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그 땅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레비지파는 받질 못했죠. 그럼 총 13지파가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원래 12지파인데 왜 13지파가 됐는지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조세프 지파가 에프라임과 마나세로 나눠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1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지파들에게 땅이 할당됐는데, 이제 지금, 6개 레피지 부분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이 되겠죠. With her suburbs, 그러니까 그 이 캐데모스라고 하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부속된 교위 지역까지, 그리고 메하트라고 하는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with her suburbs 교위 그에 포함된 교회 지역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four cities 네 개의 성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Out of the tribe of Gad, 가지파 쪽에서 라무트 역시 마찬가지로 이 라무트는 이 길리아드라고 하는 땅, 이 길리아드는 원래 사람 이름이죠. 이 그 부족장 이름을 따서 지명을 지은 거죠. 길리아드라고 하는 땅. 예, with her suburbs도 거기에 역시 그 부속된 교회 지역 포함해서 to be a city of refuge 도피성이 되도록 누구를 위한 the slayer 부지 중에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을 마하나임 역시 with her suburbs 그들이 포함된 교회 지역을 포함해서 refuge로 할당했다. 누구에게? 레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헤스본 역시 with her suburbs 교회 지역을 포함해서 제이절 역시 with her suburbs 그 교회 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four cities 모두 포함해서 가치파 쪽에서 네 개의 성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두 지파에 대한 모든 레퓨지 관련된 얘기가 이제 다 나왔죠. All the cities for the children of Merari. 이 Merari 지파를 위한 모든 그 이제 성읍이 by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which were remaining 그 남겨져 있는 of the families 그 가족 중에서 누구의 가족이죠? Of the Levites, 레비 가족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 이제 주어진 그 도시들, 성읍들이 월이었습니다. 월, 바이드 알라트, 그들이 제비뽑기에 의해서 12 시리즈, 12 성읍이 할당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ll the cities of Levites, 그 모든 성읍들, 어떤 성읍들이죠? 그 Levites에게 할당된 성읍들은 in the possess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래 할당됐었던 그 땅 중에서 레비 사람들한테 다시 할당을 한 거죠. 예, 그것들은 이게 주어가 되겠고 were foreign cities 48개에 해당하는 성읍이 되고 with their suburbs 거기에 역시 포함된 교회 지역을 함께 할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These cities 이 성읍들이 or everyone on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with 모든 것들 with their suburbs 그 예 포함된 교회 지역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round about them 그 주위에 즉 요 댐은 성읍이죠. 그리고 이 주위에 있었던 것들은 다 뭐냐면 이 suburbs들이죠. 예, thus 그렇게 해서 이게 됐죠. 뭐가? All these cities, 이 모든 성읍들, 지금까지 쭉 나열한 이 모든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이었나? 이 these cities에 해당되는, 즉, refugee를 위해서, Levi 족속들에게, 이제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이어서 the Lord, 여호와께서 gave 주셨습니다. unto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all the land 그 모든 땅을 그 모든 땅이 뭐냐면은 he 그가 the Lord 가시죠. swear 맹세하신 to give 주시겠다고 unto their fathers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 땅 이렇게 해서 이제 형용사 처리되죠. 그리고 and they 그들이 그 땅을 받아서 그런 뜻이죠. 이 and가 결과를 지금 나타낸 거죠. 앞에 말에 대한 possessed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것을 그 땅을 여호와께서 배당한 땅을 그리고 dwelt 거주하게 되어린 그 안에서 되었습니다. And 이제 그렇게 되자 the Lord 여호와께서
gave 주셨습니다. 뭐를 them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rest 휴식을 주셨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게 이제 I오고 이게 D오죠. Round about 그 전반적으로 according to 뭐뭐를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뭐죠? He 그가 the Lord 가시죠? Swear 맹세하신 unto their fathers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로 그것을 따라서 이게 형용사절로 앞에 있는 O가 지금 명사로 쓰인 거죠. 그리고 their 유도부사고 stood 서지 not 못했습니다. A man of all their enemies 그 모든 적들 중에 그 누구도 not가 있으니까 서지 못했다는 거죠. Before them 예,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the Lord 여호와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빠져 있지만 왜 그러냐면 delivered 넘겨 주셨기 때문에 all their enemies 그들의 모든 적을 into their hand 그들의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their 유도부사죠 해석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고요 failed not 이거 failed not니까 뭐죠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공수표가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Out of any good thing, 그 어떤 좋은 일도 실패한 것이 없다. 근데 이 어떤 좋은 일이냐? The Lord, 여호와께서 had spoken, 말씀하신 unto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바로 이 spoke의 목적어가 이 위치죠. 그리고 이 위치가 바로 이제 이 good thing을 뒤에서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 오죠. came to pass 되었어요. 뭐 실현됐다는 뜻이죠. then 그때 이제 정복전쟁이 다 끝나자 조슈아 장군이 코드 불렀습니다. 누구를? The Reubenites and the Gadites and the half tribe of Manasseh 누구들이죠? 예, 그 동쪽 해 뜨는 쪽에 있는 그 지파 두 지파 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이제 두목을 불렀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said 이 앞에 좀 조슈아가 생략돼 있죠. 말했습니다. 언뜻된 그들에게 그 두 지파 반 그 두령들에게 예, 너희가 이후에 복수형이죠. Have kept 잘 지켰다. 이 모든 것을 뭐를 that Moses 장군이 그 누구냐면 the servant of the Lord 여호와의 종이었던 Moses 장군이죠. Commanded 명령 하신 you 너희에게 이게 I오고 요 that가 저 D오죠. 해서 이제 형용사절로 요를 꾸며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얘가 좀 생략되죠. Have obeyed 준수했다. My voice 내 명령을. 여기는 조슈아 장군이죠. 조르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모세스 장군이 조르단강 건너는 것부터는 조슈아 장군이 지휘를 했죠. In all 그 모든 일에서 내 명령에 잘 따랐다는 게 이 모든 것이 뭐죠? 아니 내가 조슈아 장군이 commanded 명령한 you 너희에게 요게 이제 I오가 되어있고 요 that가 D오가 되겠죠. 예 너희가 have not left 떠나지 않았다 your brethren 너희들 이 동족들을 요 동족은 누구예요? 동족이 지금 남겨놓은 동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남겨놓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트 쪽에 남겨놓은 동족은 가족 패밀리들이고 지금 여기 레드레는 나머지 아홉 개 반에 해당되는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These many days 이 오늘날 엄청난 긴 기간을 on this day 오늘까지 요 버트는 요 not 버트죠. 그러나가 아니죠. 떠나지 않고 left 하지 않고 have kept 지켰다 그런 의미죠. 지켜왔다 뭐를 the charge of the commandment of the Lord your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책임
맡겨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잘 지켜왔다라고 이제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ow 이제 the Lord your God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had given 주셨기 때문에 rest 휴식을 unto your brethren 너희 동족들에게 뭐처럼 he 그가 the Lord 가시죠 promised 약속을 하신 them 그들에게 동족들에게죠 여기 지금 do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now 이제 return 돌아가거라 예 너희는 명령어지만 여기 주어가 쓰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get 여기 이제 주어가 명령어니까 이제 진짜로 생략이 된 거죠 하게 하라 요 너희를 뭘 unto your tent 너희 집으로 요 get은 가게 하라 라는 거죠 and unto the land of your possession 너희 소유지로 그 소유지가 어떤 소유지냐면 모세스 장군이 the servant of the Lord 여호와의 종인 모세스 장군이 gave 주은 요 너희에게 요게 아이오고 요게 디오죠 위치가 디오죠 on the other side Jordan 그 저쪽 졸단강 건너편에 라는 뜻이죠 지금 조슈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그 해 뜨는 쪽 동쪽은 반대편 쪽인 거죠 졸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대편 쪽 그러나 take 취해라 diligent heed 아주 성실하게 주의를 취해라니까 각별히 조심하라 그런 의미죠 뭐를 to do the commandment 하는 것을 뭘 하는 것을 이 명령 그리고 덜로 법률을 지키는 것을 그게 뭐냐면 요 위치가 요 commandment와 law를 위치가 지금 받는 거죠 예 모세스 장군이 예, 누구죠 더 Servant of the Lord, 여호와의 종인, 모세스 장군의 동격이죠. Me, charged, 맡긴, you, 너에게, 요게, you, IO가 되겠고, 요 위치가 DO가 되겠죠. 그, 맡긴, 이 charge 한 것이 뭐죠? 예, to love,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The Lord your God,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그리고 또 뭐죠? To work, 이게 지금 병치된 거예요. To love, to work. 다 to 부정사로 지금 병치되는 거죠. 예, 걷는 거예요. In all his ways, 그의 모든 길을, 요 his가 누구예요? The Lord 가시죠. 그리고 또 여기 to keep가 계속 나오네요. To love, to work, to keep 다 지금 병치되는 거죠. 뭘 지키느냐? His commandments, 그의 계명들을. 그리고 또 to가 나오네요. 예, to cleave. 이 cleave가 원래는 주로 쓰이는 말은 이게 이제 날카롭다라고 해서 뭘 쪼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의견을 참 뜻이 있어요. 뭐예요? 찰싹 달라붙다. 클링 투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싹 붙어 있어라. 어디에? Unto him. 그에게. 이 힘이 누구예요? The Lord 가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o serve가 또 나오죠. 예, 뭘? 섬겨라. 누구를? him. 그를. 이게 누구예요? The Lord 가시죠. 뭘로 섬기느냐? In all your heart, 너희 온 마음과 with all your soul, 너희 정신, 여기 심령, 혼, 영혼, 온 그 영혼을 다 바쳐서 그리고 이 soul을 영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몸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너희 온 몸을 다 바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뭐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So 그렇게 조슈아 장군이 blessed 축복했습니다. them 그들을 이 them이 누구예요? 예, 두 집합한 루벤, 갓, 하프, 마나세를 얘기하는 거죠. and sent 보냈습니다. then 그들을 역시 요 them 요 them하고 같은 거죠. 그 여기 sent away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냈다. 그리고 데이 그들이 그 이제 귀한 명령을 받고 요 데이 두 집합 아니죠 외는 갔습니다 unto their tent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now 이제
to the one half of the tribe of Manasseh. 그 반 지파 마나세의 이 반 지파에게 모세스 장군이 had 기분 주었던 possession 그 소유지로 주었던 인 바산 바산에 버트 그러나 onto the other half of the earth 그들을 그러니까 마나세가 지금 반반 나눠졌으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마나세는 동쪽에 있는 마나세죠. 이 뒤쪽에 있는 마나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마나세예요. 그들에게는 게이브 주었어요. 누가 주었느냐? 아, 조슈아가 준 거예요. 조슈아가. 이게 주어죠. Among their brethren, 그들의 동족들 중에 온 this side Jordan, 졸단강 이쪽, 즉 가나안 땅 쪽에 westward 그 서쪽으로. 그리고 웬 그때 언제 조슈아 장군이 세노 보냈을 때 댐 그들을 두 지파 반을 세노 어웨이죠. 어서 또한 onto their tent 그들의 집으로 된 그때 그가 조슈아 장군이죠. 예, blessed 축복했습니다. 된 그들을 두 지파 반 예, 해당되는 백성들을 and 그러면서 그가 조슈아 장군이 예, speak 말했습니다. unto them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saying 말하기를 요 speak의 요 목적어죠. 요 saying이 뒤에 있는 말하고 같은 게 quotation mark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return 돌아가거라 with much riches 많은 부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리품을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다 균분해가지고 이제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전쟁을 치렀으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그 재물들은 다 스포이어로 노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nto your tent 너희 집으로 그리고 with very much care 많은 소대와 with silver 많은 금, 저 은과 with gold 많은 금과 and with brass 많은 동과 with iron 많은 철과 그리고 with very much raiment 그 많은 의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divide 나누거라. The spoil of your enemies 너희 적들로부터 그 전리품을 with your brethren 너희 동족들하고요. 패밀리예요. 이 브레드렌 앞에서 얘기한 그 가나안 땅에는 아홉 지파 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쟁하러 지금 넘어오지 않고 지금 동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부녀자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과 모두 나누어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한번더 각별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 children of Reuben, 그 Reuben and 후손, the children of Gad, 갓지파 후손, 그리고 the half tribe of Manasseh, 마나세 반 지파의 후손들이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Are returned, 돌아갔어요. 그리고 departed, 이제 돌아가게 해서 출발한 거죠. From the children of Israel, 그 이스라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홉 개 반지파, out of Shiloh에서 출발해서 그 실로가 어디냐면 이제 있는 뭐가 있어요? In the land of Canaan, 가나안에 있는 왜 출발했죠? 예, 투고 가기 위해서 to the country of Gilead, 길리아드의 본 땅으로 가기 위해서 to the land of their possession, 그들의 소유지인 where of 거기에서 they 그들이 were possessed, 소유한 바로 그곳 according to the 뭐를 따라서 the word 그 말을 따라서 누구의 말이죠? of the Lord 그 여호와의 말을 따라서 by the hand of Moses 모세스 장군을 통해서 명령한 바로 그 명령 the Lord 가세 word죠 and when 뭐뭐 한때 they 그들이 두 지파 반이죠 came 도착했을 때에 onto the border of Jordan 졸단강 경계에 도착했을 때 그 경계가 어디에 있었냐면 are in the land of Canaan 아직 졸단강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졸단강 서쪽에 지금 도착한 거죠. The children of Reuben, the children of Gad, the half tribe of Manasseh 그러니까 Reuben, Gad 그리고 마나세 반지파의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후손들이죠. 그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주어가 되겠고, beot, 건립했어요. 대열 거기에 뭐를 on a tal 제단 하나를 바이 조르단 졸단강 옆에 great r 아주 엄청나게 큰 제단을 요게 이제 비어테의 목적이 되죠. 2C에 보기 위해서 2C2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으로 지었다는 거죠. And 이제 그러면서 the children of Israel 그 나머지 이게 여기 이스라엘은 아홉 지파 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이 heard 들었어요. say 이건 지금 명사로 쓰인 거죠. heard의 목적이 되니까 말하는 것을 behold 보라 the children of Reuben and the children of Gad half tribe of Manasseh 루벤과 갓과 마나세 반지파의 그 사람들이 have built 건축했다 아탈 그 어떤 그 제단을 over against the land of Canaan 카나안 땅에 대항해서 in the border of Jordan 졸단 그 경계 부분에 at the passage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소유지에 이게 더 이게 지금 앞에 더가 있으니까 얘가 명사죠. 이게 패세지가 여기서는 이제 소유지, 영지라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쪽에 제단을 세웠다. 원래 지금 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제단은 지금 실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제단을 졌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이게 뭐 벌써부터 배신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했으니 오늘도 20개 벌써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조슈아 마지막 부분을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역시 긴 문장 그리고 복잡해진 문장을 어떻게 이제 쪼갤지에 대한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